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샷나이트 10mm를 이용해 요코 토트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12월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도 쉽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가방이 좋을 것 같아 준비해 봤는데요. 기본 뜨기지만 굵은 실의 유니크함만으로도 충분히 멋스럽고 트렌디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쉬워 다양한 스타일의 연출이 가능하고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이라 선물용으로도 좋고 데일리백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을 원형으로 잡아줘서 크지 않은 사이즈지만 기본적인 수납은 무리 없이 넉넉히 들어가 활용도도 좋고요. 여러 가지 색상을 보여드리고 싶어 샘플로 몇 가지 색상 만들어 봤는데 모든 컬러 다 만들어 보고 싶을 만큼 만들어 본 색상들이 다 예쁘더라고요.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방 사이즈는 가로가 20cm, 핸들을 제외한 세로 부분은 23cm 정도 나왔어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샷나이트 10mm 셀로시아 오렌지 400g 준비했고요. 총 사용량은 330g 정도로 실은 여유 있는 편이었는데요. 만드는 사람의 텐션에 따라 사용량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15mm 코바늘 사용할 거고요. 쪽가위, 돗바늘, 마커링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실 잡고 매직링으로 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실 잡은 상태에서 실 돌려서 링 하나,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 바늘 후크 방향을 아래쪽으로 해서 실 끌어올게요. 끌어와서 사슬 한번 떠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여기서 사슬 한 코 더 떠줄게요. 긴뜨기로 떠줄 건데 이 사슬 두 코는 긴뜨기의 기둥코이자 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 두 코 떠줬는데 두 번째 사슬에 첫 코 마커링으로 표시 한번 해줄게요. 두 번째 사슬에 첫 코 표시 해줬고요. 이제 매직링에 긴뜨기를 총 6코, 기둥코 포함해서 6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한 코, 기둥코 이제 첫 코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 긴뜨기로 총 5코를 더 만들어 줄게요. 바늘에 실 한번 감아 주세요. 감은 상태로 링 안으로 바늘 넣을게요. 넣어서 실 걸어서 다시 끌어 나올게요. 그러면 바늘에 3개의 고리가 걸리게 되는데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이 3개의 고리 한 번에 다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긴뜨기 한 코 완성됐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4코 더 떠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링 안으로 넣고 실 걸어서 끌어오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3개 링 한 번에 쭉 빼주고 링 안에 넣을 때 이 꼬리실 같이 걸어줘야 되는데 꼬리실이 짧아서 혹시 이렇게 짧아지신 분들은 살짝 당겨서 링 살짝 줄여주시면 되세요. 다시 바늘에 실 감고 링 안으로 넣고 실 끌어와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3개의 링 모두 한 번에 빼주고 다시 바늘에 실 감고 링 안으로 넣고 실 끌어와서 다시 바늘에 실 감고 3개의 링 한 번에 빼주고 자 마지막 한 코 남았어요. 바늘에 실 감고 링 안으로 넣어서 실 끌어오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3개의 링 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늘에 걸린 실 그 다음 사슬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표시해준 네, 첫 코 자리까지 여섯 코 다 나왔으면 꼬리실 당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꼬리실 쭉 당겨서 안에 구멍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조여주시고요. 이 상태로
첫코 지금 표시해놓은 첫코 자리에 빼뜨기 해서 원형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지금 첫코 사슬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해줬는데 살짝 빼볼게요. 빼서 이 사슬코, V사슬코 보이시죠? V사슬코 하는데 V사슬코 보시면 이렇게 V사슬코 아랫사슬을 빼고 위쪽 사슬과 뒤에 코산 두 개를 잡아줄 거예요. 두 개 잡은 상태에서 꼬리실은 위로 올려주시고요. 뒤에 이 꼬리실은 같이 잡고 떠줄 거예요. 위로 올려주시고 빼뜨기 코 너무 커지지 않도록 뒤에 코 좀 당겨줄게요. 잡고 있는 실 좀 당겨서 좀 줄여주시고 실 걸어서 바늘에 걸린 실 모두 빼줄게요. 이렇게 원형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총 12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 두 코 올려주면서 첫 코이자 기둥 코 한 코 완성해 줬고요. 두 번째 사슬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빼뜨기 했던 그 위치 지금 기둥코 올라온 그 위치에 다시 바늘을 실 감아서 넣어줄게요. 실 끌어와서 바늘에 실 감고 바늘에 걸린 세 가닥 실 모두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첫코 자리에 기둥코 포함해서 두 코를 완성해줬어요. 그러면 옆코 두 번째 코로 갈 건데 아까 첫코에서 빼뜨기를 위쪽 사슬과 코산을 잡아주면서 V사슬이 살짝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V자로 모아있지 않고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자,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코 두 개 같이 잡아주시면 되세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 살짝 벌어져 있지만 두 가닥 모두 이렇게 잡아서 실 끌어올게요. 끌어와서 다시 바늘에 실 감고 바늘에 걸린 세 가닥 실 모두 빼주고 이렇게 긴뜨기 한 코 떠졌으면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긴뜨기 한 코 더 떠줄게요. 이렇게 두 번째 코에도 긴뜨기 두 코를 떠줬어요. 세 번째 코에도 마찬가지로 긴뜨기 한 코 다시 같은 자리에 한 코 더. 두 코 떠졌으면 옆 코에 또 다시 두 코를 떠줄게요. 네 번째 코에 긴뜨기 한 코 같은 위치에 한 코 더 뜰게요. 다섯 번째 코에도 긴뜨기 두 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코에도 두 코를 떠서 총 12코가 떠질 거예요. 자, 이렇게 여섯 번째 코까지 총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12코를 다 떠줬고요. 여기 빼뜨기 코는 코가 아니기 때문에 뜨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바늘에 걸린 그 뒤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첫 코 표시된 자리까지 12코 맞는지 확인해주시고요. 12코 맞으면 표시해놓은 첫 번째 코 자리에 빼뜨기로 두 번째 단 완성을 할게요. 지금도 보시면 위쪽 사슬과 뒤쪽 코산, 아래쪽 사슬 하나만 남겨놓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똑같이 사슬 두 코 올려서 자, 기둥 코, 이제 첫 코 완성해 주시고요. 첫 코 표시해 놓을게요. 세 번째 단에서는
한 코걸로 코 늘리기로 총 18코를 떠줄 거예요. 지금 첫 코 자리에 기둥코이자 첫 코 한 코를 완성했기 때문에 한 코 그 다음 두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서 한 코 건너 코 늘리기예요. 한 코 그냥 그대로 떠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 코를 늘려주시면 되죠. 자, 지금 첫 번째 코 한 코가 완성됐으니까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에 자, 여기 살짝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자, 두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한 번에 세 개 다 빼주시고요. 이렇게 한 코 뜨고 다시 바늘 실 감아서 같은 자리, 두 번째 코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긴뜨기 한 코 더 뜨기요. 이렇게 한 코, 두 코 떠줬어요. 계속해서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패턴으로 쭉 18코 완성해 주시면 되세요. 자, 두 코 떴으니까 그 다음 코는 한 코, 세 번째 코에는 긴뜨기 한 코 떠주시고요. 네 번째 코에는 다시 두 코 떠주시면 돼요. 다시 다섯 번째 코에는 긴뜨기 한 코, 여섯 번째 코에는 긴뜨기 두 코. 다시 일곱 번째 코에는 긴뜨기 한 코, 여덟 번째 코에는 긴뜨기 두 코. 같은 자리에 두 코 떠주시고요. 자, 아홉 번째 코에는 다시 한 코, 열 번째 코에 긴뜨기 두 코를 떠줄게요. 이제 두 코 남았는데 11번째 코에는 한 코, 12번째 코에 두 코를 떠서 마지막 코 늘리기까지 해줄게요. 자, 11번째 코에 긴뜨기 한 코, 마지막 12번째 코에 긴뜨기 두 코 떠주세요. 같은 자리에 한 코 더 떠서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패턴으로 쭉 떠서 총 18코를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18코 세어보시고 맞으시면 첫 코 자리에 빼뜨기해서 세 번째 단 마무리 해줄게요. 첫 코 마커링 빼주시고 위쪽 사슬과 뒤에 코산 두 가닥 잡아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긴뜨기로 네, 이렇게 코를 늘려가면서 원형뜨기를 해줬고요. 이제 네 번째 단부터 총 다섯 단은 18코 그대로 다섯 단을 더 올려줄 거예요. 사슬 두 코 떠서 첫 코 만들어 주시고요. 첫 코 만들어졌으면 마커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자, 이제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한 코씩 18코 모두 긴뜨기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두 번째 코 살짝 벌어졌는데 이렇게 두 코 잘 잡아서 긴뜨기 한 코 떠주시면 되고요. 자, 한 코에 한 코씩 계속해서 긴뜨기 18코 모두 떠줄게요. 네, 지금 보고 뜨고 있는 쪽이 가방의 겉면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편물 이렇게 뒤집어지셨으면 잘 해서 보이는 쪽이 가방의 겉면이 되도록 보면서 뜨시면 돼요. 이렇게
18코 긴뜨기로 한 코에 한 코씩 다 떠줬고요. 이렇게 18코 다 떠줬으면 네, 첫 코자리 마커링 빼주시고 빼뜨기로 네 번째 단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V사슬 중에 바깥쪽 사슬과 뒤에 코산 두 개 딱 잡아서 빼뜨기. 다시 기둥코 두 코 올려주고 두 번째 사슬에 마커링 표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네 번째 단 18코 그대로 떠줬는데 여덟 번째 단까지 계속해서 18코 그대로 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한 코씩 바늘에 실 감아서 코에 넣고 실 끌어와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세 가닥 모두 빼주고 이렇게 긴뜨기 한 코에 한 코씩 쭉 18코 그대로 총 8단까지 올려줄게요. 지금 다섯 번째 단 뜨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뜨면서 보이는 쪽이 겉면이에요. 이렇게 혹시라도 편물이 뒤집어지면 안쪽을 보면서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방이 뒤집힌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잘 뒤집어서 가방의 겉면이 보일 수 있도록 보시면서 뜨시면 돼요. 이렇게 긴뜨기로 쭉 계속 이어서 떠줄게요. 다섯 번째 단도 18코 모두 긴뜨기로 다 떠줬고요. 첫 코 자리에 빼뜨기로 다섯 번째 단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다섯 번째 단 긴뜨기 떠줬으면 또 기둥코 두 코 올리고 두 번째 사슬에 첫 코 표시할게요. 자, 여섯 번째 단도 계속 동일하게 자, 두 번째 코, 벌어진 코 잘 주의해서 떠주시고요. 긴뜨기 자, 여섯 번째 단도 계속해서 이렇게 긴뜨기로 18코 그대로 쭉 다 떠주시면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덟 번째 단까지 쭉 이어서 떠줄 거고요. 지금 여섯 번째 단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단 이어서 총 세 단만 더 떠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어서 계속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어서 여덟 번째 단까지 쭉 이어서 갈게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단 18코 다 떠줬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은 6코, 12코, 18코로 세 단까지 원형으로 떠준 다음에 네 번째 단부터 여덟 번째 단까지 총 다섯 단 18코 그대로 쭉 올려준 상태예요. 이렇게 네 모양 나오게 되고요. 자, 여덟 번째 단 18코 다 떠줬으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여덟 번째 단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줬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 단은 이제 핸들 만들어 줄 거예요. 보시면 18코 중에 5코, 4코, 5코, 4코 이렇게 나눠서 5코 부분은 짧은뜨기 해주고 4코 부분은 띄면서 사슬뜨기로 핸들을 만들어 줄 거고요. 다시 5코 뜨고 4코 부분에 핸들 만들고 이렇게 해줄 건데 여기 빼뜨기 부분은 3코, 2코로 나눠줄게요. 먼저 3코 짧은뜨기 해주고 4코 띄고 사슬뜨기 하고 다시 5코 뜨고
사슬뜨기하고 네코 뜨고 그다음 네코 띄어서 나머지 두코 짧은뜨기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뜨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빼뜨기 첫 코자리에 빼뜨기한 상태예요. 빼뜨기한 상태로 이제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짧은뜨기 기둥코는 사슬 한 코예요. 자, 사슬 한코 올려줄게요. 이거는 짧은뜨기로 치지 않고 그냥 짧은뜨기를 하기 위한 토대코예요. 그래서 그 지금 빼뜨기했던 첫 코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를 다시 떠줘야 되는데요. 기둥코 한코뜬 상태로 빼뜨기했던 자리,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을게요. 넣고 실 걸어서 끌어와 주시고요. 끌어온 상태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바늘에 걸린 두 가닥 실을 모두 걸어줄게요. 이렇게 첫코 짧은뜨기 한 코를 떠줬어요. 첫코 자리에 마커링 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코 이렇게 또 살짝 벌어져 있는데 두 번째 코 여기 잘 잡아서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한 코.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한코 떠주세요. 이렇게 총세 코에 짧은뜨기를 해줬고 이제 핸들을 떠줄 거예요. 핸들은 사슬 총 18코로 저는 만들어 줬는데 핸들 길이는 취향에 맞게 조금 뭐 줄여 주셔도 되고 늘려 주셔도 돼요. 우선 저는 짧은뜨기 3코까지 떴으면 사슬 18코를 올려 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바늘에 걸린 고리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 1코 완성이 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총 18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실 감아서 빼고, 실 감아서 빼고. 그래서 총 18코 만들게요. 사슬 18코 맞는지 18코 다 떠졌으면 이 지금 짧은뜨기 마지막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서 그 앞에 사슬 4코를 띄워주세요. 자, 짧은뜨기 3코 하고 그 앞에 하나, 둘, 셋, 4코 띄고 다섯 번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사슬 여기 4코, 하나, 둘, 셋, 4코 띄었는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끌어올게요. 상태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바늘에 걸린 두 가닥 실 모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해서 핸들 연결을 해줬어요. 짧은뜨기 총 다섯 코를 할 건데 지금 한코 했으니까 나머지 앞에 네코더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코. 이렇게 핸들 연결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짧은뜨기 해줬어요. 그러면 다시 사슬 18코에서 반대쪽 핸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슬 18코 올려줄게요. 18코 다 떠주셨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코 뛸게요. 지금 짧은뜨기 끝난 부분에서부터 그 앞에 하나, 둘, 셋, 4코 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바늘에 실 걸어서 바늘에 걸린 두 가닥 실 모두 빼주시고 이렇게 짧은뜨기 한코 해줬고요. 그 옆에 한코더 남아 있어요. 여기 핸들과 핸들 사이에 짧은뜨기가 총 다섯 코인데 처음에 세 코로 시작했고 남은 두코 연결해서 떠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한코 했고 마지막 한코더 떠서 총 다섯 코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코 떠서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고요. 첫코 자리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 이제 빼뜨기로 한 바퀴를 좀 두, 한번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부분 이렇게 빼뜨기로 한번 가서
핸들 부분까지 빼뜨기로 한 바퀴 더 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살짝 두께감을 더 주기도 하고 가방에 물건 넣었을 때 핸들이 너무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우선 첫 코 자리에 표시해놓은 첫 코 자리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자, 사슬코 첫 코 사슬코 표시했던 사슬코에 바늘 넣고 여기는 아까는 그 기둥코가 사슬코 부분에 그러니까 사슬코의 두 번째 코 부분에 계속 빼뜨기를 해서 바깥쪽 사슬과 코산을 잡아줬는데 지금 해주는 빼뜨기 부분은 그냥 짧은 뜨기의 일반 코기 때문에 그냥 코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V사슬 첫 번째 코 바늘 넣고 빼뜨기 한 코 떠줄게요. 여기 첫 번째 빼뜨기 했던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코 빼뜨기 해줬고 그 앞에 계속해서 짧은 뜨기 부분에 빼뜨기로 한 번 더 떠주세요. 그 옆에 세 번째 코도 실 끌어와서 모두 빼주고 이렇게 짧은 뜨기 부분 빼뜨기로 세 코 갔으면 이렇게 사슬코 부분이 나오는데 사슬코 부분도 똑같이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빼뜨기 해줄 때는 위쪽 사슬과 뒤에 코산을 잡을게요. 밑에 사슬 한 이렇게 보시면 V사슬 중에 밑에 사슬 한 가닥만 남겨주시면 돼요. 한 가닥만 남겨놓고 뒤에 이렇게 코산까지 두 가닥을 잡아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보시면 밑에 사슬 한 가닥만 놔두고 두 가닥 잡아서 빼뜨기 한 코. 그 위에도 똑같이 18코 모두 밑에 한 가닥만 남겨놓고 두 가닥 잡아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18코 부분에 빼뜨기로 핸들 부분 약간의 두께감을 줬고요. 그 밑에 짧은 뜨기 5코, 코에 바로 넣고 빼뜨기 5코 이어서 떠줄게요. 짧은 뜨기 부분도 빼뜨기 다 떠주셨으면 마지막 또 반대쪽 핸들 부분 사슬코 보이도록 이렇게 놔주시고 아래쪽 사슬 한 가닥만 빼고 이렇게 한 가닥만 빼고 잡아주시면 돼요. 18코 모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사슬코 18코까지 다 떠줬고 밑에 짧은뜨기 2코 마저 빼뜨기 해줄게요. 자, 짧은뜨기 부분 하나 둘 마지막 18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부분까지 빼뜨기 해서 한 바퀴 다 돌려줬고요. 이 상태에서 실은 이제 끊어줄 거예요. 자, 정리할 실 적당히 남겨놓고 실 끊어줄게요. 끊은 실은 쭉 마지막 빼뜨기 한 코 그대로 쭉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 한 코 부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실이 나온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앞에 첫 코 빼뜨기 한 부분 표시를 해놨는데 이 코를 한번 덮으면서 첫 코 이 빼뜨기 코를 다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코 표시해 놓은 코 말고 그 앞에 빼뜨기한 코. 자. 지금 사용한 바늘보다 조금 작은 바늘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돗바늘 이용해 주셔도 되는데 좀 더 작은 바늘로 해볼게요. 지금 표시해 놓은 첫 코 빼뜨기 코 말고 그 앞에 코 아래서 위로 이렇게 사슬 아래서 위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지금 꼬리실 그대로 끌어올게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실 넣어줬고요. 이 상태로 지금 마지막 코 빼뜨기 그 가운데서 나온 이 부분으로 다시 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뒤에서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서 첫 코, 지금 빼뜨기 했던 코를 가려주면서 코를 하나, 한 코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해서 다섯 코 맞춰줄 거예요, 코수를. 이제 마커링은 빼주시고 안에서 실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코수 잘 맞춰졌으면 안쪽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이 실은 사이사이 넣어서 정리를 해줄게요. 잘 보이도록 가방 잠깐 뒤집어 볼게요. 뒤집은 상태에서 돗바늘 이용하셔도 되는데 돗바늘이 10mm 실은 더 잘 걸리기 때문에 정리할 때는 그냥 조금 작은 호수의 바늘로 이렇게 사이사이 꼬리실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적당히 안으로 넣어졌으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남겨놓고 실을 끊어줄게요. 끊어진 실은 돗바늘 이용해서 끝에 살살 올 풀어주세요. 이렇게 실 잡고 올 풀어주시면 네 개의 코에서 이렇게 올 풀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풀린 실은 돗바늘에 우선 넣어주시고요. 쭉 정리된 부분까지 끝까지 쭉 풀어주세요. 다 풀렸으면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돗바늘 4개의 코에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4개의 코 통과시켜서 당겨도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고정된 상태에서 사이사이 넣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세요. 실이 얇아졌기 때문에 실 걸리지 않고 사이사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이사이 넣어서 정리됐으면 매듭 한번 짓고 실 끊어줄게요. 매듭 지은 실 끝에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 정리까지 해서 가방 다시 뒤집어 줄게요. 네, 이렇게 실 정리까지 해서 요코 토트백 만들어 봤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쉽고 간단하지만 굵은 실의 유니크함만으로도 충분히 멋스럽고 트렌디한 느낌으로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들수 있는 가방이라 선물용으로도 데일리백으로도 너무 좋은 가방이에요. 예쁜 색상 선택해서 꼭 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